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패의 갈림길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패의 갈림길.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시각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두 청년이 성당에 미사를 드리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청년이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기도하는 중에 담배 피워도 괜찮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하는데 담배를 피운다. 그럼 신부님께 여쭤보자. 근데 그 친구가 신부님께 가서 여쭤봤어요. 신부님, 제가 기도하는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신부님이 정색을 하고, 야, 기도는 거룩하신 신과의 아주 경건한 시간인데 담배를 피우면 되겠냐. 그러니까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기도를 해야지 담배는 안 된다 이야기했어요. 친구가 이제 신부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너가 질문을 잘못해서 신부님이 그렇게 대답하는 거야. 내가 가서 여쭤볼게. 신부님께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신부님, 담배를 피우는 중에도 기도해도 되나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럼 기도는 항상 시도 때도 없이 어디에서나 장수명을 하는 건데 너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기도하면 되지, 담배 피우는 중에도 기도할 수 있단다. 여러분, 이 프레임이 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시각, 생각의 틀. 똑같은 사건이거든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대학교 다니는 학생인데 밤에 술집에서 돈을 법니다. 그럼 이미지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뭐 긍정적이지는 않겠죠. 그런데 바꿔서 말해볼게요. 정말 밤새껏 술을 팔아야 되는 아가씨가 낮에는 열심히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한다고.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죄인이 되기도 하고 열심히 살고 헌신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겪을 때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사고의 틀을 가지고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압살롬이 선택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데, 지금 완전히 반란을 완성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거든요. 그때 아히도벨의 제안과 후세의 제안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압살롬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때 잘 선택했으면 굉장히 중요한 성공을 했겠죠. 그런데 그 잘못된 선택이 참혹한 죽음을 불러오고 결국은 아히도벨도 자살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하는가, 그 선택의 기준이 뭔가, 성공을 위한 중요한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두려움을 기도의 기회로 삼으라 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두려움을 기도의 기회로 삼으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기회가 오는데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는데, 도대체 왜 기회를 붙잡지 못할까?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교회 오는 어떤 형제나 자매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내가 사랑 고백했다가 혼나면 어떻게 하나, 완전히 떠나가면 어떻게 하나, 바보 취급당하면 어떻게 하나, 두려움 때문에 영영 못 만날 수도 있죠. 두려움이 기회를 빼앗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두려움 없는 담대함,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아히도벨이
지금 압살롬에게 제안하는 이제 마지막 이 반란을 완성시키는 결정적인 순간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급습을 해서 정신 못 차릴 때 급습을 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면은 다 이제 돌아오게 될 거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상대편을 무력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걸 안 거죠. 한번 그 내용을 한번 1,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만 2천 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죽이고. 자, 기습해서 지금 다윗을 무섭게 해버리면은 절망 가운데 빠뜨리면 나머지 백성들은 다 도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종료된다는 거예요.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려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두려움에 대한 이 역할을 똑같이 후세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아히도벨은 압살롬 편에서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후세는 다윗을 위해서 압살롬의 공격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이 급습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또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의 두려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데 8절을 보세요. 8절.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지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뭐라고요? 용사인데 지금 새끼 빼앗긴 암컴처럼 지금 격분에 있는데 갑자기 쳐들어갔다가 다 죽으려고 그러냐. 두려움을 주는 거죠. 대적이 얼마나 강하고 용맹스럽고 지금 분해하고 있는가를 알려줘서 함부로 못 쳐들어가게 두려움으로 기회를 놓치게 하는 작전을 쓰고 있는 거죠. 후세는 압살롬 편이 아니죠. 다윗을 위해서 지금 그 이중 첩자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9절, 10절도 보면요. 두려움을 아주 극대화시켜서 공격을 못하게 하는 거죠. 기회를 놓치게 하는 일을 이제 후세가 하고 있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10절,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지금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다윗은 영웅이고 추종자들은 용사들이고 그러다가 쳐들어갔다가 몇 사람이 쓰러지면 소문 다 난다. 그러면 대단한 사람이라도 낙심하게 되면 모든 게 끝난다. 그러니까 그렇게 급습하면 안 된다. 자, 그러면 급습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후세는 뭐를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성공의 기회를 놓치는 대부분의 이유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라는 거예요. 그걸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이에요. 두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 하나 시도하려고 그러면은 날 걱정, 근심이 너무 많고 염려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느냐?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의 힘이 두려움을 물리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압살롬과 그 무리들은요. 이기고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두려움 앞에서 낙심해요. 이기고도. 그런데 다윗은 지고 쫓겨가면서도 기도를 해요. 낙심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시편 3편 6절에 보면은 얼마나 담대한가를 보여주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압살롬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자기가 이겼어요.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후세의 말만 듣고도 두려워서 못 쳐들어가죠. 근데 다윗은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어떻게 이게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이 있을까요?
이런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죠. 어디 갖다 놔도, 면접 봐도, 시험 봐도 떨지 않아. 아까 2부 예배 끝나고 한 청년이 와서, 목사님 저 좀 기도해 주세요. 지금 행정고시 시험 봐야 되는데 떨렸어요. 그러더니 내가 보기 건장하고 나보다 힘도 세 보이고 두려울 것이 없을 것 같이 잘생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두려움을 쫓아내느냐. 그럼 다윗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나요? 10편 3편 6절에 4절을 보면 이 담대한 이유가 나와 있어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다. 자, 나의 목소리로 뭐요? 부르짖으니.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은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아까 6절에서 천만이 나를 둘러 진짜 두렵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7절에 또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7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원수의 뺨을 때리고 이를 꺾으실 줄을 아신 거죠.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다윗은요 압살롬에게 쫓겨서 피난 가면서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저주를 하는데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내 원통함을 혹시 들으실 줄 알면 저주하게 내버리리라. 주님이 혹시 내 이 슬픈 것을, 원통한 것을 들으시고 나를 도와주실지 알겠느냐 기도하고 있죠. 후세를 예루살렘에 남겨두면서도 기도하죠. 하나님 아이도벨의 모략을 폐하소서. 쫓겨다니면서도 그는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주는 거죠. 두려움을 쫓아내는 강함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이런 거죠. 아니 다윗만 왜 기도했냐, 압살롬은 왜 기도 안 했을까, 아이도벨은 기도 안 했을까? 기도 안 했어요. 계속 연구만 했어요. 계획만 짰어요. 왜요? 하나님께 기도할 염치가 없어요. 자기네들이 하는 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짓을 하고 있으니까 기도해봤자 두들겨 맞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라니까. 기도는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기도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다윗은 쫓겨가고 실패하면서도 두려움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도의 기회가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두려움에 직면했을 때 기도할 대상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천만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기도만이 인생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두려움을 물리친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다시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지금 젊은 시절에 다시 새벽을 쌓아야 돼요. 다시 수요일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금요철에 부르짖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압살롬과 아이도벨은 완벽한 계획을 세웠고 다 승리한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이제 몇 주 있으면 다 죽임당해요. 제가 몇 주 후에 설교할 거거든요. 자살해요. 기도 안 하면요 다 이룬 것 같은데 한순간에 무너져. 두려움, 공포 속에서 인생이 끝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요 천만이니 집안 식구들이, 친구들이, 내 원수들이 나를 공격해도 당당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구하세요. 아유 목사님 나는 너무나 힘이 없고 나는 능력이 한계가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기회조차 없는 인생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시편 2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열방을 유업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내 소유가 이르게 하겠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주 역사의 주권자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을 뭐든지 주실 수 있어요. 열방이 내 것이라면 두려울 게 세상에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죠. 예를 들면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태어나면서 헤롯 왕이 죽이려고 했죠. 공생애를 시작하는 동안 내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어떻게 하면 죽일까 모의했죠. 예수님의 삶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늘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당신 자신의 갈 길을 갔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죠.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기도 하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를 승리하죠.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이 떡덩이가 되리라. 사탄의 도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산다. 내가 나됨은 내 능력과 소유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례받고 올라올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니까 나는 그 말씀 붙들고 살겠다. 돌이 떡이 되게 하든 안 되든 40일 굶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체성을 말씀으로 응답받은 거지. 어떻게 살 것인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은 물러가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내가 마음대로 뛰어내리고 말씀이 내 발 붙잡아 주겠다는 그런 식의 삶을 살지 않겠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이용하지 않겠다. 주 너의 하나님, 하나님은 내 주인이시다. 그분이 시키는 대로 살아갈 거다. 내가 말씀을 따라가야지 말씀이 나를 보장해주는 삶 살지 않겠다. 어떻게 살지가 규정이 되죠.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천하 만국과 영광 다 버리고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확고하게 결정이 되니까요. 내가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기도로 응답 딱 받고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강하고 담대한 확신을 가지려면요 다시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았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 간절히 기도했던 것보다 지금은 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꼭 기도로 두려움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두려움 때문에 기도의 기회로 삼으시고 성공의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선택과 집중이 승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자, 승리의 갈림길이 중요한 게 뭐냐면 선택과 집중, 그게 힘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선택과 집중이 승리의 힘이다. 여러분 오늘 이게 아이도벨과 이 후세의 가치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이 두려움을 이용해서 상대편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실패로 몰아가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차이가 나는 명백하게 선을 긋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이도벨은 선택과 집중이 승리의 힘이라고 말하는 후세는 아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어야 된다. 선택이 아니라 전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구가 맞을까요? 지금 아이도벨은 압살롬이 성공하기 위한 조언을 하고 있고 후세는 실패하기 위해서 조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중첩자로서, 그죠? 그러면 아이도벨의 말이 맞는 거예요.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선택과 집중이죠. 그 선택과 집중이 어떻게 나타나냐? 2절을 보시면요, 아이도벨은 핵심을 붙잡고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자, 2절 3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권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지금 아이도벨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다윗 한 사람만 쳐죽이면 모든 백성이 다 따라옵니다. 평안해집니다. 장군들, 쫄병들, 모든 백성들 일일이 쫓아다녀서 설득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중에 딱 한 사람, 그 한 사람, 이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왕이 찾는 이 사람.
다윗 하나만 처단하면 다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토끼를 다 잡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선택과 집중이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데, 실패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택할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제 주위에 가까운 가족들, 친척들 중에 재주 많은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을 못 봤어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는 사람은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도 못났고 저것도 못났고 저것도 못났는데 한 가지만 너무 잘해. 이 사람 성공이에요. 나머지 다 따라와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두려워요. 너무 재주가 많아서. 비웃은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요, 목회자로서 설교와 말씀을 현실화하는 그거 외에는 되도록이면 저는 다 포기합니다. 너무 재밌으면 특별히 다 포기합니다. 어쩌다 한번 부흥회 갔다가 골프 한번 골프채 잡았다가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막 온천지가 다 그린으로 보이고 막 자꾸 휘둘러지고 막 너무 신나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절대로 골프를 제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보다 더 재밌더라고요. 저는 제가 해야 되는 것에 선택하고 집중합니다.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아요. 시인도 되고 싶고 미술가도 되고 싶고 북시도 쓰고 싶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삶의 현실 속에 입체적으로 드러내는 것, 그거 외에는 되도록이면 안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다윗 하나만 끝내면 모든 백성이 다 따라옵니다. 근데 아히도벨은 선택과 집중을 흔들리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의 허영심을 자극합니다. 여러분, 쓸데없이 허영심이 부풀게 되면요, 절대 한 가지 집중 못합니다. 이거 하다가 또 저기 보면 또 저거 하고 그러니라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죠. 자, 아히도벨의 모략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일단 동원되는 인원부터서 달라집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자, 보세요. 이제 상황 봅시다. 아까 1절, 2절에서는 아히도벨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왕은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12,000명 딱 데리고 와서 다윗 잡아와서 끝 내겠습니다. 그죠? 근데 아히도벨의 전략은 뭐예요? 왕이 직접 나가시는데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전 이스라엘 지역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군사로 모아가지고 땅에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웅장하게 나가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압살롬이 그 형심 많은 사람이 어느 것을 선택하겠어요? 조용히 있으나마나한 자리가 되겠어요? 아니면 온 이스라엘을 끊는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전장에 나가겠어요? 근데 결국은요, 여기서부터 마음이 좀 설레기 시작해요. 압살롬이, 우와, 모든 이스라엘이 날 따라온다니. 그리고 혁혁한 전공을 세우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승리를 쟁취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12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을 것이요. 다 끝내라는 거죠. 어때요? 아까는 아히도벨은 뭐라 했어요? 다윗 한 사람만 죽이면 됩니다. 근데 후세는 뭐라 그래요? 다 그와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끝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13절 같이 있습니다.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입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근데 허영심에 사로잡히면요, 이게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고 멋지게 느껴지는 거예요. 와, 정말 압도적인 승리를 쟁취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요, 왜 실패하게 되는가? 왜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모든 걸 갖춰주면서 망하게 되는가? 온 세상 사람들의 인기를 다 끌려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기. 모든 것에서 뛰어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미움받는 줄 아세요? 여기 가서도 1등 노릇하고 저기서도 1등 노릇하는 모든 것을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그러면 모든 것을 미움받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딱 한두 개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에만 남으로 하면 칭찬받게 하고요. 다른 데 가서는 다른 사람을 높여주세요. 섬기는 자로 있으면요 절대로 미움 안 받아요. 잘난 척하는 사람이 만인의 적이 돼요. 왕따 돼요. 자기만 모르겠죠. 지금 압살롬의 실수와 다르게 다윗은요 일생 동안 선택과 집중 아주 뛰어난 전략으로 써요. 다윗은 온 세상을 선택하기보다는 한 분을 선택했어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뒀어요. 그 내용이 시편 39편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자 내가 뭘 바라겠습니까?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걸 바라죠. 다윗에게 기대가 많았을 거예요. 다윗은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입니다. 시인이었습니다. 시편에 무수한 글을 실을 썼습니다. 외모가 완전 아이돌이었습니다. 꽃미남이었습니다. 다윗은 싸움에 능한 용사였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바랄 게 많겠어요. 이룰 게 많겠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바랄 게 없다는 거. 내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갔어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도움이라는 게 그림자같이 허망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앞에 6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편 39편 6절 같이 있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사람의 도움이라는 거 많은 사람이 내 편이 되고 내 주위에 있다는 거요 그림자 같대요. 그림자 그림자 같이 다니는 거예요. 내 주위에 여러분 그림자가 뭐 막아주는 거 봤어요? 그림자가 손에 잡혀요? 그림자가 느껴져요? 아니 그림자를 통해서 무슨 도움을 얻겠어요? 어두워질 뿐이에요. 그림자가 많으면 여러분 세상이 사람이 그래요. 굉장한 것 같아도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헛된 일로 소란해요. 날 도와줄 것처럼 내게 힘이 될 것처럼 엄청난 일을 이룰 것처럼 막 요동을 치고 난리를 피우고 나를 높이고 그러지만 헛된 일로 소란 피우는 겁니다. 아히도벨 헛된 일로 지금 소란 피우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압살롬을 따랐지만 다 허망하게 짝이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도 명예를 쌓아도 지식을 쌓아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그걸 일찍 깨달으니까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너무 많이 사람을 기대하지 말라니까요. 그림자를 잡으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옆에 앉아있는 애인이 영원할 것 같아요. 그림자예요. 옆에 사람 뒤에 보세요. 당신은 그림자야. 있으나 마나야. 결국 여러분 하나님 한 분밖에 소망이 없어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칭찬하는 것도 멸시하는 것도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 초연한 사람 됐어요. 내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데 하나님 한 분이 인정하면 그걸로 만족이에요. 세상에 누가 이 사람을 감당하겠어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고 그분의 인정받는 일에 몰두하는 사람을 누가 상처 줄 수 있겠어요? 멈추게 할 수 있겠어요? 넘어뜨릴 수 있겠어요? 그런 강한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지금 압살롬이 실수한 게 뭐냐면 아히도벨의 선택과 집중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끌어모으고 굉장한 허세를 부리는 것이 성공이라고 착각을 하니까 후세를 선택했다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늘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놀랍게도 많은 것을 추구한 게 아니라 늘 한 가지에 집중하셨어요. 비유도 그렇죠?
99마리를 들여두고 71마리를 찾도록 찾아다닌 거예요. 그게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님의 발걸음이었죠. 예수님이 지나갈 때 수많은 무리들이 엎치락 뒤치락 밀면서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기가 막혀갖고 예수님 사방에서 우리를 옹이하고 밉니다. 무슨 말씀을 그런 말씀 하십니까? 아니다. 내게 능력이 나갔느니라. 18일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자기 몸이 나은 걸 알고는 납작 엎드려서 고백을 하죠. 그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요, 그 많은 무리들이 옹유하고 난리를 해도 딱 한 여인 그녀에게 집중하신 거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쌌어요. 키 작은 세리장인 삭개오가 예수님 얼굴을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뚫고 갈 수도 없어요. 세리 죄인이니까. 뽕나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쪽으로 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럼 예수님은요, 그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한 사람 삭개오 그를 구원하시게 오늘 구원이 이 가정에서 이루어졌다. 여러분,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소리 지르지만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은 한 분에게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그분의 뜻을 행하는 데 집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하면 온 세상이 날 버려도 두렵지 않은 거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잘 보세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올 때가 있는데 벌써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젠가는 그래요. 결국 나 혼자구나. 결국 그림자였구나. 내가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내 시선을, 물질을, 시간을 낭비했구나. 근데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나와 함께 있느니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 그렇게 평생을 사는 거, 이 가치관대로 사는 사람은요, 실패할 것 같은데 성공이 돼 있는 거예요. 다 떠나가도 성공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성공하신 거죠? 그 한 분만을 의식했으니까. 선택과 집중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그래서 33절에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깨달으라고. 같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에서 환난 당하죠. 세상이 대적을 하죠. 근데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에게 집중하는 거죠. 세상에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하거나 세상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인정을 갈구하는 사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성공이라는 그런 어떤 가치를 획득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다윗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너무 많은 걸 다 추구하지 마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의 의 구하면 내 필요한 것 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요, 참된 승리의 길을 가세요. 하나님 한 분을 선택하고 집중을 하시면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요, 훨씬 뛰어난 성취를 이루게 하시고요, 결국이 성공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하려고 그러면 필멸이 고통이에요. 아히도벨처럼 자살하게 되고 압살롬처럼 결국 죽게 되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에게 인정받는 위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근데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걸 결정한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걸 결정한다. 이제 정말 이제 놀라운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는데 생각해보면요, 아히도벨의 모략이 실패할 수가 없어요. 너무 완벽한 모략이었어요. 근데 결과는 신기하게도 말도 안 되는 허황된
후세 이야기가 선택이 돼요. 그 계략이 채택이 되죠. 놀랍게도 원래는 압살롬도 모든 장로들도 아히도벨의 이야기가 옳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4절을 보면은 만장일치로 그렇다 급습에서 다윗만 제거하면 끝난다 이렇게 다 만장일치가 되는데, 갑자기 5절에 보면은 무슨 생각인지 압살롬이 후세 이야기도 들어볼까 하는 바람에 이제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갑자기 그 자리에도 없는 후세를 왜 불러오라 그래갖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망하려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망하게 하려고, 화를 당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상황에서 최고의 선택을 해놓고도 망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망하라고 명령하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화를 내리기로 작정하면 그렇게 돼요. 자, 14절 보시면 놀라운 이야기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망한 이유가 뭔가? 자, 14절 같이 있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명령한 걸 그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압살롬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히도벨의 묘략보다 후세의 묘략이 더 좋다고 결정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걸로 하라 그러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에 떠오르고 그들이 결심한 건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명령 앞에 어떤 방해도 받지 않으세요.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시체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어떻게 뭐 사망이 붙잡을 수가 없어요. 살이 썩고 벌레가 가득할 텐데도 그냥 튀쳐나와요. 죽어서 3일이 된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그냥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거역할 수 있는 피조물이 없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뭘까요? 다윗은 쫓겨가고 있고 실패하고 있고 비참한 인생이에요.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함락했고 최고의 모략가가 함께 있고 온 이스라엘이 다 따르고 있어요. 근데 결론은 죽음이고 실패예요. 99%를 다 갖추고 있는데 딱 1%가 없는 게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화를 내리기로 작정한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관심이 떠난 사람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완벽한 세상에서 완벽하게 망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하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람이 제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헛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의 최종적인 결론은 은혜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쉬운 게 압살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지혜와 능력과 모략과 실수로 복수도 하고, 단말에 복수도 하고, 왕의 자리도 탐하고,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 자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잘났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헌신적이었고, 너무 바른 삶을 살았던 거지. 아히도벨도 마찬가지. 자기가 복수하려고 하니까 은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잃은 것 같지만 결국 완전히 망하게 돼요. 명심하세요. 여러분, 실력이 없어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물질이 없고 권력이 없고 사람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없으면 이루어질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일 뿐이죠. 다윗은 세상에서 계속해서 실패하는 것 같고 자기 자신도 살인했고 간음했어요. 다윗의 놀라운 점은 뭐냐면 은혜로 사는 사람, 은혜만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은혜를 더 간절히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다윗의 시편을 보면 온통 은혜에 대한 강구죠. 아, 시편 57편 1절을 보시면 얼마나 다윗이 간절히 원하는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끈을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반복해서 외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이 간절함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 은혜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 순간 이거였죠. 내게 복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느 시점부터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이 식어지기 시작했어요.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세상에 조금 알려지면서, 조금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부터 은혜 받으러 주의 전에 사모하면서 오거나 교회가 떠나갈 듯이 산천이 흔들릴 정도로 부르짖으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갈망함이 없어지면서 전체적으로 불행해지기 시작했어요. 배부르면서 영혼이 피폐해지고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행하고 계속해서 서로 죽이고 비난하고 싸움만 가득합니다. 은혜가 없어졌어요. 은혜.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은혜가 있어요?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주님 전에 올 때,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주세요.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은 자비와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당에 왜 왔어요? 은혜를 베풀어달라는 게 있어야 돼요. 다윗의 위대한 점은 거기에 있었어요. 시편 57편 2절에 보면 왜 그렇게 은혜를 갈망하는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면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이루시는 분인 걸 믿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면 모든 것이 완벽한 걸 알았어요. 은혜 안에 완전한 세상이 있는 걸 알았어요. 은혜를 대체할 수 있는 그 어떤 완벽한 시스템도 없고 사람도 없고 도움도 없어요. 은혜가 모든 것을 이루어 줄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야 되고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갈망하는 겸비함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이 시대의 아픔이 뭘까요?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 세상을 바로게 잡고 뒤집겠다는 거죠. 압살롬처럼, 아히도벨처럼. 그래서 비극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너무나 약해요. 내가 알고 판단하는 것이 정확하지 못해요. 나는 완벽하고 알았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선택을 해서 실패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자가 진나라를 가는 길에 엿새로 굶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고파 죽겠는데 안회라는 공자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내 마을로 들어가서 쌀을 좀 구해갖고 왔어요. 스승님 너무 굶주려 있고 다른 제자도 굶주려 있으니까 안회가 급하게 이제 요리를 합니다. 밥을 이제 만들어요. 너무 배고파서 공자가 이제 다 됐나 하고 복죽을 이렇게 보니까 안회가요 뚜껑을 열더니 그 안에 밥을 한 주먹 주어서 자기가 먹고 있는 거예요. 얼마 양이 적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은 많고. 그렇게 윤리적으로 훌륭했던, 가장 신뢰했던 제자가 남모르게 자기 배부터 채우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내에게 똑바른 교육을 시켜야겠다 생각해갖고 이제 밥이 거의 다 됐다고 이제 들어오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조금 전에 꿈을 꿨는데 조상님이 너희들이 먹기 전에 나에게 제물로 먼저
바치라, 제사부터 지내라 그랬다. 그랬더니 갑자기 아내가 무릎을 꿇더니,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 밥은 제사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사실은 제가 밥이 다 된다고 뚜껑을 여는 순간에 천장에서 흙이 떨어지는 바람에 이 귀한 쌀이 망가지게 됐고, 스승님께 드리기는 너무 더럽고 버리기에는 너무 쌀이 모자라서 제 먹을 거를 그냥 그걸로 주셔서, 이미 제가 맛을 봐놔서 이 밥으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자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자를 다 불러놓아 놓고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내 눈을 그동안 믿었다. 이제는 내가 내 눈으로 본 것도 나는 신뢰할 수가 없다. 나는 그동안 내 귀를 믿었고 내 이성적인 판단을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무 쓸데없는 걸 알았다. 너희들이 눈으로 보았고 들었다고 해서 쉽게 판단하지 말아라. 더 깊은 또 다른 이유가 있고 또 다른 세계가 있느니라. 겸손하라고. 여러분,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가장 바르다고 생각한다면 비극입니다. 너무 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은혜를 의지할 때 인간이 겸손해지고요,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디 진정한 의미의 성공을 위해서 이 세 가지를 꼭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은혜가 가득한 삶이었죠.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였죠? 네, 두려움을 기도의 기회로 삼아라. 기도하는 사람만 삶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공할 수 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뭐죠? 선택과 집중이 승리의 힘이다. 너무 많은 일을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한 분만을 유일한 청중으로 삼고 그분에게 사랑받으면 오케이. 천만인이 나를 대적해도 상관없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걸 결정한다. 은혜 받은 사람이 되세요. 실력 있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걸 이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패의 갈림길에서 이 중요한 가치들을 선택하셔서 이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단의 기도하십시오. 그동안 여러분 두려웠습니까? 왜 두려울까요? 기도를 그동안 안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자신의 머리와 실력을 의지하려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두려움을 이제는 기도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결단하고 새벽을 깨우고 수요일을, 금요일을 기도의 밤으로 지새우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동안 너무나 많은 걸 누리려고 했고 얻으려고 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해서 너무나 불안했고 초조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들 말씀 앞에서 주님 도와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는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며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교회와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